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덴츠 임과장입니다. 사랑꾼. 차는 안 팔고 사랑만 팔고 있어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을 모신 이유가 진짜 여기 요즘 핫하잖아요. S클래스에 완전히 막내 동생이 나왔어요. 네, C클래스. 아 근데 요번 거 대박이더라고요. 아니 외관도 진짜로 좀 오버행도 좀 길어지고 뒤도 좀 짧아지면서 세단인데 살짝 스포츠카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실내도 봤어요? S클래스보다 더 잘 어울려요. 그 디자인이 S로 처음 나왔는데 왜 C클래스 C클래스에도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C클래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죠? S랑 비교하면. S랑 비교하면 그렇죠. 근데 난 딱 실내 탔을 때 S클래스 감성을 좀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나오나요? C클래스. 일단 C클래스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잘 나올 텐데요. 아, 잘 나온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나온답니다. S클래스를 보니까 네. 굉장히 크고 광활하고 이제 넓다라는 느낌이 들면 네네. C클래스 사진을 보니까 S클래스랑 똑같은데 뭔가 꽉꽉 차있고 꼭 뭔가 아늑하고 더 친근감 있고 이런 느낌 세 가지 정도 이제 트림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200, 2000cc 네. 아방가르드 그 모델이 이제 기본 모델로 해서 나올 거고요. 디젤 라인업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C220D 포매틱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네. 제가 보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좀 제일 많을 것 같고 솔직히 이제 좀 전기차 시대 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벤츠에서 새로 나온 전기차 봤어요? 막 대각으로도 이동하고 예예. 예. 와 누워서 이렇게 손으로 운전하잖아요. 오히려 220D가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디젤이라서. 그래도 디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해서요. 네. 뭐 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는 안 나오죠? C클래스는 익스클루시브는 안 나오죠. 네. 뭐 아방가르드랑 AMG 라인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네, 네. 와, 이거는 아방가르드도 제가 모델 봤어요. 네. 근데 아방가르드도 이쁘던데? 근데 AMG 라인이 솔직히 훨씬 이쁜데 다른 거 보면 이제 앞에 그릴 좀 다르고 밑에 부분 하단부 이런 데 좀 다르고 둘 다 파워돔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 네. 결국은 인기는 AMG 라인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게 기본 모델이 아니에요. 항상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최상급 53이나 63 정도의 차량이 그 이미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뭐 그래서 실제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디자인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호평 일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차도 좀 커졌나요? 차가 네. 예전보다 수치적으로 네. 장이 4751mm예요. 네. 네. 그래서 46mm 커졌는데 이제 실내 공간적으로 봤을 때 46mm 커졌지만 휠베이스라고 하는 부분 실내 공간을 빼는 그 부분은 좀 더 넓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5mm 정도 그것들이 승객석을 차지하면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어졌다. 폭도 예전에는 1810mm에서 1820mm로 1cm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1cm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폭에서는 되게 크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S쿤 나오죠? 네. 실내 집이죠? 네. 차 크고 네. 왠지 사전 계약자도 엄청 많고 네. S 멋있게 쫙 나왔어. 이따가 C 나와요? 공간도 커졌어. 그럼 E 안 샀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클래스가 너무 왕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항상 둘째가 서러워. 그쵸? 막내는 귀엽다고 사랑받고 첫째는 장남 장녀라고 사랑받고 그래도 이 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네. 이 클래스도 결국 나중에는 실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뒷공간도 카더라를 들어보니까 거의 이 클래스보다 조금 작다 그러더라고요. 실내 공간이 넓어져서. 그렇죠. 와 그럼 나 같아도 이 보러 갔다가 C 딱 실내 보고 오 실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과장님 어쨌든 E를 사나 C를 사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다 좋은데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휠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인치씩 나와요? 일단 17인치가 기본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좋아야 되니까 끽해봤자 17, 1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 차량이라서 판매량이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8인치. 영상이 나온 공개된 네. 차 같은 경우는 휠 보면 되게 크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그러면 최상위급이나 거의 좀 AMG? 지금 사진 돌아다니는 게 AMG예요. 네. 53이나 63? 네, 53이나 63에만 이제 19인치가 들어갑니다. 43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역시 실내가 대박이더라고. 아... 네, 이게 이제 S 같은 경우도 이뻤지만 C는 이제 너무나 내 얼굴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옵션이 좀 어떻게 달려서 나와요? 일단은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디스플레이가 원래 계기판 있던 자리에 하나가 딱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딱 있고 딱 있고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이제 크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운전석 계기판에는 두 가지입니다. 10.25인치, 12.3인치 이 두 가지로 나오고 중앙에 있는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는 9.5인치가 있고요. 그리고 11.9인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마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디선가 뭔가 뭐 마이너스 옵션이 있지 않을까요?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일단은 어떻게 달려 들어올지 모르는 거네요? 네, 아직까진 모릅니다. 이게 진짜로 뭐 생체인식? 이제 컴퓨터 푸는, 휴대폰 푸는 것처럼 지문인식이랑 목소리 인식하더라고요. 옛날 영화 같은 거나 실제 보면은 차 이제 훔쳐갈 수 있었잖아요. 네. 볼 때 칙칙 해서 액션 영화 봤죠. 아, 네. 막 이렇게 해서 훔쳐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손가락 잘라가면 어떡해. 차 훔치기 위해서. 이제는 지문을 인식하니까 지문이나 목소리에 따라서 운전자를 기억해서 거기에 맞는 시트 포지션하고 거기에 맞는 메뉴 세팅이라든지 차량 설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네. 아, 이제 좀 멋있게 변했더라고. 일단 요즘 나온 거 송풍구에 다 불빛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네. 근데 이제 모양 자체도 진짜 좀 멋있게 변했고 여기다가 거치대 달긴 진짜 불편하겠더라. 아, 뭐 요번에도 벤츠 전용의 거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인업은 세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고 구체적인 라인업은 만약에 이 차가 11월 달에 국내 판매가 된다, 개시된다 그러면 보통 나오기 최소 3-4개월 전에는 차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라인업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해지고요. 가격에 대한 정보는 보통 뭐 한 3달 전에 오픈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C200 아방가르드가 5,510만원입니다. 이게 한 300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한 5,8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80? 네네. 6,000은 아직 안 넘는 가격이네? 6,000은 아직 안 넘죠. 디젤이 보통 포매틱이 들어가면서 C220? 네. 예.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6,000 초반. C302라는 모델이 6,900이에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높을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C클래스니까 아마 C220D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은 가격, 비슷한 가격인데 한 100만원 정도 높을 걸로 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라이터 에어 서스펜션이 네. 들어서 나온다? 아, C클래스에? 맞아요. 네, 국내 사양이 아니라 해외 사양은 웨건, 에스테이트 모델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부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도 에어 서스펜션은 왠지 쉽게 막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너무 하극상이고 그렇죠. 만약에 디자인이 진짜 이렇게 나와서 하면은 진짜 3시리즈나 A4? 아우디? 그 정도는 다 씹어먹지 않을까. 진짜 여기에서 에어서스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고예요, 딱? 저는 내년 보고 있어요. S클래스가 3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네. 아마 4월이나 5월로 미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시되기 전에는 미디어 행사라든지 행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소식이 좀 조용해요. 그래서 S클래스도 한 4월이나 5월 정도를 밀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C클래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C 기존 모델을 7월 달, 8월 달까지 판매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건 고민할 게 없다. 시장이 너무 세다. 너무 세긴 한데 그만큼 이제 기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메리트를 주겠죠. C클래스 신형이 나오기 전에 풀옵션 모델의 C클래스가 나올 거예요. 아, 거의 이제 완성작? 네. 끝판왕? 그게 저는 C302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프로모션이 350 정도가 깔릴 거예요. 그 이후 부분은 구독자님께서 한번 가까운 전시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할인 금액이 낮진 않을 겁니다. 이제 구매 의사가 있으시고 좀 구체화가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남해해 울릉도,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직접 내려가신답니다. 울릉도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이번 기회에 콘텐츠 장난 아니에요?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네. 차 출고합니다. 울릉도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막 둘이 막 배멀미하는 장면 찍고 막 우악 이러고 다른 차 정도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할인하고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A클래스가 물량이 좀 풀리는 바람에 네. 조금 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E클래스는요, 요즘에? E클래스는 아직도 물량이 너무 부족해요. 아, 그럼 할인이 네. 없구나. 네. 아마 이제 C클래스가 나오고 E클래스 풀체인지 전에 이제 좀 할인이 좀 풀리겠죠. 제가 보니까 신형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신형으로 가실 분들은 어차피 벤츠 할인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제값 주고 신형 가는 게 낫고 할인 받으실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지금 현행 모델, 끝물 모델을 사는 것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방법이죠. 아! 네. 대표님! 네. 대표님 탈만한 차, 제가 정말 추천하는 차가 이번에 들어와요. S 말고 딴 거야? 예전에 한번 시승해 본 적 있지 않아요? G63? G63이요? 네네. 아, 봐봐요. 카푸어도요. 선이 있어요. 제가 카푸어 대장이지만 제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네. 안 되는 범위 2억 넘는 거 카푸어 하려면은 지팔을 한 소리인가요? 그 사이에 있으면 하시겠어요? 지바겐이 네. 또 뭐가 나오는데요? G400D가 나옵니다. 얼마예요? 1억 6천대. 그 외관도 간지나요? 지바겐이잖아요, 지바겐. 63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고급 유노 해야 되고 연비 개똥에다가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데일리로 타기에는. 저는 출퇴근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63이라는 차량은 유지비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우신 분만 이제 타실 수가 있는 모델인 반면에 네. 400D 같은 경우는 뭐 기젤의 고급 유노 같은 게 없잖아요. 63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 400D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좀 가능
가능하겠네.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지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된다면 63을 데일리로 쓸 수는 없겠죠. 그쵸. 근데 디젤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데일리카로 쓸 수도 있죠. 왜냐면 유지비가 그만큼 적게 드니까. 그래도 1억 6천인데 땡기면 안 되지. 와, 좀 간지나겠다. 근데 진짜 멋있겠다. 저랑 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죠. 지박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비싸서 못 사는 거지. 디젤 모델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은 무조건 구매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1년, 2년 타도 감가가 없어요. 오히려 1년 탄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으실 수도 있는 차. 그렇기 때문에 1, 2년씩 대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 정말 카푸어를 대표한다면 적어도 세단의 대표 S클래스 네. 그리고 SUV의 이제 대표 지박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콘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네.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머리. 아니 오늘 C클래스 네. 얘기하러 왔다 갑자기 이런 얘기 왜 꺼내는 거야? 갑자기 또 사람 생각 많아지. 아무튼 C클래스 오늘 정보 유익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더 구체적인 정보 나면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해가지고 이제 딱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도 훌륭한 저희 벤츠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벤츠 영업 직원이라면 정말 신뢰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자, 과장님은 제주도든 울릉도든 다 상담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네. 여러분 그거 약속 받아냈고요. 지방 전문입니다. 네, 저는 근육 전문 재벌이었습니다.